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은 15년 전 광우병 논란과 닮은 점이 있죠. 이 과학과 검증의 영역에 정치적 진영 논리가 끼어들면서 불안과 혼란을 키운다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윤재민 기자가 오염수를 말하는 학자들의 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저는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여당은 수산시장을 찾아 수존물을 마십니다. 지금 이거 못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 정치 공방은 과거 광우병 사태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던 촛불 집회도 없고 2008년 당시 전문가들이 침묵했던 것과 달리 이번 오염수 논란은 과학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대거 발벗고 나서서 대중의 편견을 풀려고 애를 쓴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다 공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나왔는데 누가 시작했냐면 사실은 냉전 시대 정치인들이 시작했죠.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과학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후쿠시마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강물을 방류해온 것과 같은 삼중수소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냉정을 찾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누구도 나서서 이 잘못된 엉터리 과학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7 포커스입니다.